에어로켓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. 목차, 에어로켓의 원리, 중력의 영향으로 인한 현상. 첫 번째로 에어로켓의 원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. 에어로켓의 원리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, 로켓을 밀어올리는 힘은 작용이고, 로켓에서 분출한 힘은 반작용입니다. 이때 작용 반작용 법칙이란 어떤 힘이 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그 반대 방향에서도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는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. 이걸 에어로켓에 적용하면 공기가 들어있는 펌프를 발로 밟았을 때 빠져나오는 공기는 작용이고 지면이 미는 힘은 반작용입니다. 두 번째로 중력의 영향으로 인한 현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. 에어로켓은 중력을 받아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. 포물선 운동이란 수평면에서 비스듬하게 던져진 물체가 중력에 의해 곡선 경로로 운동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